자, 4번. 짜란짜란짜란 퓽 여기가 X 슝 여기가 Y 맞냐? 어? 자 이렇게 해서 Y는 로그의 3K의 X 맞죠? 그 다음에 슝 해서 Y는 로그 K의 X 이렇게 있고 요렇게 지나가는 데지 직선이 맞아요? 여기가 지금 행정에서 만나고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D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게 다지? 네. 자 그래놓고 누구 면적? BDC 삼각형 BDC 면적은 그죠? ADD 면적의 몇 배? 3배 그 다음에 BDC 또 넓이는 또 BDC 넓이는 AED 면적의 4분의 3배 그죠? 면적 한번 보자 면적 표시해줘야 되겠지? 떠봐봐 그러면 이게 BCD죠? BDC ADB는 어딨어? ADB는 이거네? ADB 이거네? 이거 그 다음에 AED는 또 이거네? 이해해? 맞지? 그죠? 그럼 ADB 면적의 3배래 이 면적 3배가 2새끼니까 여기가 1이면 너가 3이지 맞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너가 1대 너가 3이지 밑변 길이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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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3 이해해요 안 해요? 1대 3 이해해? 그 다음에 AED 이 면적의 4분의 3이 얘지 그럼 얘는 3이 이해해야 돼. 그럼 저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할게. 맞지? 그냥 점을 툭 놔. 여기 A라고 놓고, 여기 툭 B라고 놓자. 이해하지? 그러면 A-1. 또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A-1 때 B-A는 1대3 써야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이해하지? 나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거버리면, 이거 대 이것도 몇 대면? 이게 1대 4잖아 이게 3대 4잖아 그럼 너도 3대 4지 이해했어? 얘도 3대 4야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왜? 높이 B가 3대 4야 면적 B가 3대 4니까 이해해 안 해? 이걸 잡으면 편하지 이해해? 되지? 그러니까 B 집어넣어 B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로그 3K의 B에다가 뭐 곱한 게? 2 곱한 게 맞아 안 맞아? 2 곱한 게 로그 K에 뭐가 돼?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해? 그럼 쟤는 로그 3K의 B 제곱이지? 야 밑변화 쳐 밑변화 뭔 변화? 밑변화 그냥 로그 3K분의 로그 B지 맞아 안 맞아? 여기 곱하기 2 한 개 로그 K분의 로그 B지? 이거 주가 안 주가 이렇게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면 로그 K의 제곱 인정? 여기 로그 3K 인정?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K 뭐 나와? 3 나오네?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B를 구하기 위한 C 하나 더 있어야 돼 뭐 쓰면 되지? 이것도 1대 4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로그 이게 뭐야 이제 굳이 9? 맞아? 여기서 집어넣은 로그 9의 A죠 이해 안 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기다 몇 배 한 개? 여기다가 4배 한 개 그지? 그래서 4배 한 개 로그 3의 B랑 같아야 되는 거지 돼요 안 돼요? 맞지? 그럼 이거 올라가면 A 4승이죠 이거 9로 바꿔버리면 B제곱이지 이해 안 해? 그러면 B는 무슨 제곱? A제곱 그럼 이거랑 됐지? 알겠어? 자 이것도 진짜 많이 이용돼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잘라서 여기가 1대 3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서 이것도 1대 3 또는 1대 4 1대 4 알겠어? 이렇게 잘라서 3대 4 3대 4 3대 1 다 이용되는 거 알겠지? 어? 그것도 많이 이용된다
자, 다음에 5번. 몇 번? 5번. 자, y는 2x,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 그죠? 교점을 x1, y1, x2, y2, x1이 x2보다 작대. 옳은 걸 찾으란다. 기억. 뭐래? x2가 뭐보다 커? 2분의 1보다 크대. 니은 y2 마이너스 y1은 x2 마이너스 x1보다 크냐? 디귿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y1, y2. 이게 1. 이렇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려야지, 뭐. 자, 여기가 x죠. 여기가 y야. 큼지막하게 그려보자. 1 빼기 1. 1 빼기 1. 그 다음에 1, 2. 이거 점들 찍어가면서 그리세요. 알겠지? 점들 찍어가면서 그리라고. 알겠어? 어? 2분의 1 집어넣어봐. 좀 정교하게 그려. 그래야 문제 풀기 쉬우니까. 어?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어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야? 2분의 3은 중간이지, 중간. 어?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맞아, 안 맞아? 2분의 1. 2분의 1 때 2분의 3. 이렇게. 됐어? 됐지? 예? 2분의 1. 아, 이게 덧칠하면서 그림이 좁아지고 있어, 씨발. 2분의 1, 2분의 3. 됐지? 2분의 1, 2분의 3. 빼기 2분의 1, 2분의 4. 이해하지?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릴 건데 0일 때 1이죠? 맞아? 0일 때 1이죠. 1일 때 얼마야? 2네. 맞지? 1일 때 2죠?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야. 이해해요? 이렇게 이으라고. 됐어? 안 됐어? 이해하지? 맞죠?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x1이죠. 이해하고 여기가 x2죠. 여기 2분의 1이죠. 이해하모? 이게 전부 찍어서 그냥 그렸더니 기억나 당근창 나오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예? 멍청한 새끼가 4분의 1 집어넣지 않을 거 아니야. 영화 1상에 2분의 1 집어넣겠지. 좀 정교하게 그리고 싶으면 2차 부수니까. 이해하지? 그럼 당연히 기억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봐요. Y2 저거 보이지? 저 보이죠? 저 뭐죠? 나눠버리면 되지? 나눠버리면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이거 아니야? 나눠버리면, 그지? 나눠버리면 기울기가 1보다 커. 관찰해봐 또 기울기. 이 두 점 아니야? 이 두 점? 이 두 점. 이 두 점. 맞지? 이 두 점이지 얘들아? 어? 이 기울기지? 맞아 안 맞아? 기울기 1을 뒤져. 여기 1,0 가지고 점 찍었어 안 찍었어? 답하는 거 보이지? 답하는 거 보이지? 이해하지? 예. 되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야. 알겠어? 자, 맞잖아. 니은이. 네. 아, 거짓이네? 거짓이야, 미안해. 이해하죠? 1보다 작죠? 부어 반대로 돼 있어? 그럼 참이지. 네. 맞아. 근본적인 잘못을 찾으려고 시작한 것더라. 니은 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 여기가 뭐지? 여기가? 여기가 y1이지 얘들아. 여기가 y2야.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그럼 봤더니 y2는 뭐보다는 작죠? 2분의 3보다는 작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하노? y2는 2분의 3보다는 작아. 그림 정교하게 그려도 이게 맞아 떨어진 거야. 알겠죠? 칸을 좀 정확히 그리고구나 선생님이. 알겠죠? 2분의 3. 그럼 y2의 범위를 찾아야 돼. 사실 기억을 2분의 1을 찍어서 저렇게 나왔는데 기억을 찾을 때 그림이 정교하게 못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는 거야? 2분의 1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는, 그치? 둘한테 집어넣어보는 거지, 그냥. 그 2분의 1을 집어넣어봐. 하나는 2의 2분의 1, 맞지? 또 하나는 2분의 3이지. 이거 계속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뭐 해버려? 최고. 그럼 2고, 얘는 4분의 9니까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2차 합쪽이 더 큰 거니까 맞잖아.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지? 그러니 요 값이 잡히죠? 요 값이 얼마지? 이 값이 얼마야? 2잖아, 2. 2. 아, 루트 2잖아, 루트 2. 맞아, 안 맞아? 그러니 y2가 뭐보다는 크죠? 루트 2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가 나와. 이해해야 안 해? 이해하지? 그러면 여기 있는 y1은 어때? y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잖아. 그죠? 그2 잡아보면 1보다는 작지. 맞아? 그래놓고 곱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되네. 맞지? 그지? 근데 저기는 1이잖아. 미친 2분의 루트 2죠? 이거 뭐야? 미친 정신병자 아니야?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아까 찍었을 때 여기가 그거보다 위에 있잖아. 이해하죠? 2분의 1. 이거 나오지? 그럼 여기가 지금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알겠어? 그죠? 그래서 저걸 아씨 또 잡을 게 있나? 생각을 해보면 y1, y2는 맞지? 요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끼리 더한 것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해? 안 해? 맞아? x좌표 더한 것도 관찰할 수 있네? 맞잖아. y1은 2x1, y2는 2x2니까 둘 곱해버리면 2에 x1 더하기 x2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x1. x1은 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죠.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예. 그 다음에 x2는 뭐와 뭐 사이죠? 보니까 또 2분의 1하고 1 사이야. 맞냐? 그럼 x1하고 x2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정하지? 이해하죠? 여기 얼마 더하면? 2분의 1이야. 그런데 x1하고 x2 보게 되면 2차분 여기에 대칭이기 때문에 너네 둘이 더하면 이거 대신에 0으로 바꿔버려도 상관없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해? 되지? 그러니 이거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의 0승이니까 맞네. 예, 네. 그러니까 y 좌표만 가지고 여기가 안 나오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그래서 아 그럼 x1으로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맞지? 이걸 0으로 바꿀 생각은 왜 한 거야? 여기가 지금 1이란 말이야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 이 둘이 더한 값이 0이 가능하다는 하자는 거야. 그럼 0이 0보다 작네?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 안 해? 결론 보고 간 거야. 알겠어? 이해했지? 여기는 당연히 맞더라고. 여기는 여기도 맞잖아 지금 보니까. 맞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2분의 1은 안 되는데 이게 1 되려면 이게 0승이 돼야 돼? 그럼 더한 게 0보다 작아? 작네. 이렇게 된 거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아씨 오늘도 시험 못 보겠네 이거. 아 시험 봐야 되는데. 8번. 자,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이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K는 빼기 16, SK 더하기 2는 빼기 16. 이거는 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AK 더하기 2, AK 더하기 1이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이게 얼마지? 이게 4잖아. 그럼 공차가 2라며. 그럼 초항에다가 K 더하기 1에 2에다가 A에다가 K에다가 2. 시가가 있네 4. 맞지? 시가가 있네.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확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상수 몇 개? K개. 2배의 초항에 K-1에 공차 2. 이게 얼마? 마이너스 15. 이쪽 열리표 좀 가자. 알겠지? 그 다음에
그렇죠? 자를 세면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한대요. 알겠지? 삼각형이 존재하도록 ABC 개수를 구해봐. 이런 문제죠. ABC 개수. 이해하면 안 하면? 이해하죠? 네. 그럼 삼각형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삼각형이 존재하려면? 삼각형 존재 조건이 뭐야? 최대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만 작으면 돼요. 최대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만 작으면 된다고. 알겠어? 경우에서 문제 같지만 수열 문제예요. 알겠지? 최대변이 뭐 하면 된다고? 두 변의 합보다만 작으면 된다고. 그지? 그럼 난 뭐 할 거야? 써볼 거야. 자연도 ABC 되잖아? 이해하지? C 1 안 되지? 작업부터 2 돼야 돼. 3 안 되지? 4부터 되네? 4 돼? 네. C 4 4면 어 되네. 자 C가 4야 맞죠? C가 4면 누구부터 정해? A부터 정할 거야? B부터 정할 거야? B부터 정하는 거야? 4보다 하나 작은 거 3일 때 맞아 안 맞아? 2 하나밖에 없네? 맞지? 네. 더 한 게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 4보다 작아야 되, 4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두 수가 대성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C가 이제 5야 C가 5야 그러면 여기 뭐야? 여기 4 가능하지? 그 다음 여기 3 가능하죠? 이해해요? 어, 3 불가능하네? 생각해봐 2면 딱 5잖아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되죠? 또 작은 거 3이 되네? 맞죠? 그 다음에 C가 또 뭐인 거? 6인 거 5 가능하지? 맞아? 5 가능해? 맞죠? 처음부터 1번 한번 시켜 관찰해야지 이해 안 해요? 그죠? 그럼 4인 거 가능하죠? 3은 불가능하지? 4 가능해? 4 가능하네? 3 맞지? 그 다음에 5일 때는 4 3 2 가능하네? 이해 안 해? 그럼 C7일 때 C7일 때 네 눈에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하는 거야 알겠어? C7은 여기 6 가능하지? 그럼 6일 때 뭐야? 5 4 3 어? 2도 가능하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야? 5일 때 4 3 가능하네? 예? 더 없네? 4면 안 되잖아 3 맞죠? C 8 그러면 7일 때 뭐야? 6 5 4 3 2까지 가능하네? 맞아? 그 다음에 6일 때 5 4 3까지 가능하네? 맞아? 5일 때 4 가능하네? 보여? 하나 더 할까? 자, 규칙 보이냐 얘네 누가 지금? 어? 규칙 보여? 봤어? 1 더하기 3 더하기 5네? 2 더하기 4네? 1 더하기 3이네? 두 개 하나네? 뭐가 다르죠? 짝수수가 다르죠? 이해 안 해? 그래서 이런 하나 정한다 이제 알겠죠? C가 모일 때 그럼 가세기가 가세도 되긴 하는데 아씨 나 다 써버릴 거 몇 가지야 이거 그냥 C가 19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이제 거기서 일반화 시켜서 해버릴 거야. 아이씨. 아 왜 지웠지? 아 또 귀찮은 짓폭인데 씨. 아이씨. 아까 거기서 일반화 시켜서 더 좋은데. 다시. C는 4일 때. C는 4일 때 하나였지? 네. 맞아 맞아. C는 5일 때 두 개였어. 네. 맞아? C는 6일 때 1 더하기 3이었지? 네. C는 7일 때 1 더하기 아 2 더하기 4였나? C가 8일 때 1 더하기 3 더하기 5죠? 네. 그럼 C는 9면 뭐 나와? 2, 4, 6 나오겠지? 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어? 그러면 모일 때 C가 짝수일 때 맞아? 그러면 C는 2K일 때는 뭐라 쓰면 돼? C는 이거 봐봐 6일 때는 반대 더한 거 아니야?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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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더 해야 되네 3개 아니 3개가 아니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뭐 싶어 어렵네 아 K가 4일 그게 4일 때죠 4일 때는 3개네 3일 때 2개네
아, 그러네. 2K면 K-1이네. 홀수 K-1이니까 K-1. 오, 좋다. 이해하네. 이해하죠? 그 다음에 C가 2K-1일 때, 2K-1일 때, 봐봐. 이거 2면 1 맞잖아. 이해하지요? 2K-1일 때. 그지? 그럼 이게 뭐야? 하나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일 때? 3일 때 하나지? K가 3일 때 하나야? K가 3일 때 하나? K가 그다음 뭐일 때? 4일 때. 3에 4지? 4일 때 2개네? 맞아, 안 맞아? 그럼 K면 몇 개? K면. K 빼기 2개네? 맞아, 안 맞아? K 빼기 2개의 짝수를 넣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에다가 맨 마지막이 뭐야? K 빼기 2야? 맞잖아. 맞잖아. K가 3부터 들어갔잖아. 맞아, 맞아. K가 3일 때 3이 6 빼기 5 하니까 하나 맞잖아. 두 개구나. 다시 빨리 하자. 3일 때, 아, 맞네. 3일 때 하나. K가 3일 때 5니까 하나 맞지? 이해하네. 이해하죠? 맞지? 그 다음에, 4일 때몇 개? K가 3이야. 4이 8, 빼기 1이니까 7이잖아. 7일 때 2개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해놓고 이거 K3부터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해?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쟤는 2에, 2분의 K-2에 K-1 이렇게 쓰면 되네? 돼, 안 돼? 그럼 K는 3부터. 됐지? 돼? 자, 문제에서 여기는 K가 뭐부터 들어가야 돼? 여기는 K는 1부터 가능하죠? 1부터? 돼, 안 돼? 되지? K는 1부터 어디까지? C가 20까지 가능하잖아? 여기 두모 있으니까 C가 20까지 가능하지? 어? 대답 좀 해봐. 20까지 가능하잖아. 너 돼, 안 돼? K가 어디가? 아, 이건 1부터 해도 돼. 1부터 맞죠? 2부터 해도 되고 1부터 해도 되죠? 아, 그래서 10에 K-1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 이러면 되네? 이해하노? 얘는 뭐 하면 돼? 시그마, K는 뭐부터 들어가면 돼? 3부터 들어가면 되지? 왜? 1 들어가도 0이고 2 들어가도 0이네? 오, 그러네. 나이스. 준영이가 요즘에 열심히 좀 하다가 경지 오르락말락 하는 것 같아.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9까지 들어가잖아, 19. 그럼 얘는 10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K-1에 K-2지. 맞아? 자, 얘는 3 넣으면 1 곱하기 2지.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 넣으면 얼마야? 8 곱하기 9야? 그럼 기억나 이거? 3분의 1에 8 곱하기 9 곱하기 10인 거? 아, 저번에 내가 한번 풀었잖아. 시간 이렇게 질문 안 해가지고. 공식으로. 지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이거 공식이 뭐야? 3분의 1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아니 이거 3 넣으면 1 곱하기 2 아니냐? 맞지? 그 다음 건2 곱하기 3 아니야? 그러면 10 넣으면 8 곱하기 9 아니야? 그럼 이거 잡아서 하는 거잖아. 돼, 안 돼? 근데 이거 두개 더하면 답이지. 계산해보자. 3, 3은 9 맞아? 240 맞지? 240보다 크지, 다. 크죠? 역시. 아, 좀 짜증인데, 그거 짜다. 3, 3분 9. 맞아? 맞아? 5. 좀 덜컹했어. 그러면 15 곱하기 19? 그럼 20 빼기 1? 맞아?
300 빼기 15 더하면 540에서 15 빼면 520. 오, 맞았어. 이해했어? 그치. 아, 이걸 이렇게 관찰해야지. 또 2K, 2K 플러스 나눠 살 필요가 없어. 알겠지? 어? 아, 내가 열심히 노가다를 뛰었는데 뭐하러 또 다시 일반화를 시키고 있어. 거기다 내가 바로 일반화 시키지, 그치? 자,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 ft dt는 ft dt는 2분의 얼마? 2분의 x 마이너스 1에 fx 더하기 f1이래. fx 더하기 f1. 맞지? 네. 자, 그다음에 0에서 어디? 0에서 2까지 fx dx는 fx dx는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fx dx란다. 이해하고 안 하노? f0은 1이래. f0은 1일 때 fx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야. 이거 어떻게 1 넣어봐야지. 자동 성립이네. 1 넣으면 자동 성립하지. 그럼 뭐해 이제? 미분하자. 어? fx 미분하면 fx죠? 2 갖다 곱해도 상관없지. 이쪽에 있던 2, 2분의 1 빼서 곱하자. 그 다음 곱미분하자. x 마이너스 미분하면 1이고 fx 더하기 f1이고 맞아? 맞죠?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 f 프라임 x 인정? 자, 넘어가면 fx는 f 프라임 x에 x-1에 f1이네. 이거 뭐야? 아마 이대로만 관찰하려 하니까 잘 모르겠어, 뭔지. 이해하죠? 맞지? 이대로 하려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관찰. 그럼 fx-f1. 아, 이렇게 관찰하니까 뭔지 알겠어, 이제?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지. 그럼 얘는 뭔 거야? 곡선 위에 1,f1이라는 거지. 맞아? 곡선 위에 x, fx 이 점의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누구?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네. 그럼 이 두 점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맞아, 맞아. 그럼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선은 항상 같아야지, 지금. 맞아, 맞아. 이 점은 고정돼 있고. 맞지? 그러니까 뭐야? 직선일 수밖에 없네. fx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저게 직선이 아니라 성립할 수가 없거든, 지금. 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럼 f0은 1이니까 fx는 뭐라 쓰면 되지? m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겠어, 이제? 그럼 갖다 집어넣고 계산문 하시면 m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7번. 몇 번? 17번. 자, fx는, fx는 2x 3승에 마이너스 8x죠. 2x 3승에 마이너스 8x. gx는 마이너스 n분의 얼마? n분의 47에 x 더하기 m3승분의 얼마? 3. 맞죠? 그 다음에 emx 더하기 emx 더하기 m3승분의 4. m3승분의 4. x가 0보다 작대.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죠? 네. 자, hx는 뭐래요? hx는 크지 않은 걸 hx라 그래서 둘이 그려가지고. 알겠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만약에 이게 fx고 이게 gx야. 맞지? 크지 않은 게 hx래. 그러면 여기는 누가 크지 않은 건 작거나 같으니까 얘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얘가 작지?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는 얘가 작지. 여기서부터는 얘가 작으니까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자, 기억이 뭐래? m이 뭐일 때야? 기억이 m이
빼기 1일 빼지? 이해하노? 제가 그릴 수 있죠? 제가 뭐야? 이거죠? 마이너스 2, 0, 2지.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해요? 자, m이 마이너스 2지래. m이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47이네? y1편 얼마고?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 뭐가? 4, 어디가? 4. 아, 여기가 4야? 어. 여기가 빼기 4네? 한 2점. 이해해야 안 해?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음수네? 맞아, 안 맞아? 아니지, 기울 양수네? 맞지? 기울 양수지, m 빼기 1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야 안 해? 이해하지? 그 다음에 얘는 음수네? 얘도 빨개를 지워놓으면 여기 2점 지나네? 그 음수네? 얘보다는 덜 가파르지? 이해해야 안 해? 이해하죠? 이해하지?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어? 자, 그러면, 아, 다시 그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있는데, 응? 좀 오바. 뭔 바? 오바.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해해야 안 해?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저게 아무 직선이 아무리 가파라도 여기서 만나야 돼. 그지? 왜 그런지 알지? 어. 그러면 작은 거 찾으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이거지? 이해 안 해? 그럼 미분 불가한 줄 알게. 그거 구하는 게 아니네? 자, 그래서 h2분의 1 구하래? 그럼 h2분의 1이면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 맞아? h2분의 이 새끼가 뭐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잖아. 이해하죠? 그럼 여기다가 h2분의 1 집어넣으면 요 새끼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요 새끼가 hx인 거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빼기 5. 기억 참네? 이해하죠? 야, 기억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참이네? 방금 했지? 방금 했지? 미분 불가능한 점 두 개인 거 봤죠, 방금? 알겠죠?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하나래. 이건 양수 m이지. 무슨 m? 양수 m. 맞아? 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0, 2야. 맞죠? 양수 m이니까 절편 양수죠? 절편 양수지? 미분 불가능한 점의 한계래죠? 절편 양수. 어? 자, 봐봐. m이 양수면 기울기 음수 인정? 기울기 음수 인정. 0보다 작을 때 기울기 음수 인정.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양수 인정? 이해해?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 한계 나와, 안 나와? 맞지? 근데 m이 뭐하래? 최대값 구하래죠? 맞아? m이 커지면 커질수록 y절편이 작아지는 거야? 맞지? m이 커지면 커질수록 y절편 작아지죠? 그 문제야. 접할 때네? 이해해, 안 해? 뭐 할 때? 접할 때. 내려오잖아, 점점.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접할 때라는 거 알았어. 누구랑? 얘랑? 얘가 접하는 거지? 맞아? 그래. 그러면 접점을 몰아놔. t. 그럼 2t 3승 마이너스 8t는 마이너스 m분의 47t 더하기 m 3승분의 4. 인정. 그죠? 그럼 미분. 8t 제곱 마이너스 8이야? 맞냐? 마이너스 m분의 47이야? 이해해야 하네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럼 연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어도 저기 꼴 하나 그대로 있으니까 2t 3승 마이너스 8t 집어넣으면 얼마야? 8t 제곱 마이너스 8의 t야? 어? m3승분의 3인데 얘를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8t 죽는 거 보여, 안 보여? 8t 죽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2t 3승 이거 뭐야? 8t 3승이야?
그럼 넘으면 몇 티 3승이야? 6티 3승이야? 어디 계산 틀렸어. 10을 했어. 야, 여기가 8티 제곱이니 10분의 6티 제곱이지. 네. 맞지? 그러니까 넘으면 빼기 4티 3승 인정해야 돼. M3승분의 4지. 돼요? 그럼 짜잔 죽고 T는 마이너스 M분의 1 이러고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풀면 T 나오고 M 나와. 알겠어? 할 수 있지? 되지? 또 맞아야지. 찍고 4승 더하기 AX 뭐야 이게? 그냥 X4승이네. X4승 AX3승 BX제곱 이거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GX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래. 무슨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알겠죠? 답을 보니까 G'X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거 뭐죠? 다수 가자. 자, 나를 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gx는 fx래. gx는 fx. 그 다음에 다를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gx는 f의 x-1에 더하기 k래. 알겠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에서 3까지 gx, dx 이 새끼의 최소를 구해봐. 이런 문제네. 맞죠? 하나씩에 이 새끼 뭐야? 이 새끼를 보면 g가 뭐하다? 증가 또는 상수함수죠. 이해해야 돼요. 은세인지 알겠죠? g가 증가 또는 상수함수. 이해하노? 이해하노?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밑에 거 보니까 GX가 10으로 구현이 돼요. 여기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 쟤는 10으로서도 나중에 뭔가 한번 살펴볼 수도 모르겠어. 알겠지? 10으로서도. 자, 그 다음에 X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 새끼야. 예.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이 새끼를 1만큼 평행이동하고 K만큼 결국 뭐죠? 구간함수네. 0하고 1 여기서는 GX가 FX인데 1하고 2에서는 F의 X-1에 더하기 K구나. 예? 지금 구간함수야. 그러니 여기서 맞죠?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지 이제. 이해해요? 그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F1은 F1은 F0 더하기 K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F1로 일로봐. 1 더하기 A 더하기 B지. 맞아? F0 0 넣으면 0이고 그냥 K네. 맞죠? 그 다음에 F'1은 F'1은 F'0이랑 같네.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그럼 또 뭐야? 1 F'1은 4 더하기 3A 더하기 얼마? 2B? 이해해야 돼. 이게 0이네? 맞지? 제한돼. 되죠? 지금 여기서 뭐야? 한 문자로 바꿔버릴 수 있죠? 두 개 문자 세 개니까. 그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둘이 뭐 할까? 빼자. 둘이 빼자. 쓰면 얼마? 마이너스 2죠? 나 빼니까 마이너스 A지. 맞아? 빼면 날라가고 2K죠. 돼야 안 돼? 그죠? 그래서 K로 통일할래?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야. 인정이 안 해. 그러면 B는 요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니까 넘어가면 B는 3K죠? 맞아? 3K이고 넘어가면 얼마?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네. 되지?
그러면 fx를 한 번처럼 쓸 수 있네 이제. x 4승에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배. 2배 1 더하기 k. 1 더하기 k의 x 3승이고 더하기 뭐죠? 3k 더하기 1의 x 제곱이네. 맞죠? 그리고 아 처음에 봤을 때 왜 이 면 놓치고 왔지? 중궁 같네. 0에서 맞아 안 맞아? 0에서 중궁 가죠.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인정하죠? 네. 저 상태예요 현재. 여기까지 되죠? 이거 두 개 써먹은 거야 지금.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0에서 3까지니까 지금 최소가 되도록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여기서 하자. 여기서 이게 x제곱으로 묶이잖아. 그치? x제곱으로 묶이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0부터 0까지 뭐 해야 된다고? 문제가? 증가해야지 또는 상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차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여기서 그려진 게 맞죠? 1만큼 이동하고 k만큼 올라가지. 맞아 안 맞아? 1만큼 움직이고 k만큼 올라간다고. 그러니 여기서 다시 이렇게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0에서 1이 실제로 맞잖아. 그래서 f'가 f'랑 이렇게 같았잖아. 그게 뭔 거야? 0이잖아. 이 0인 거잖아. 이해 안 해?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지겠지. 이해 안 해? 이해? 그리고 뭐죠? 0에서 3까지잖아. 0에서 3까지. 그죠? 여기가 지금 x축 아니야? 최소래매. 최소래매. 그러니까 여기는 모으면 돼. 이렇게 상수면 되지 그냥. 이게 쓰이죠. 그래서 이해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못 내려가지? 올라가면 여기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해 안 해?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결국 뭐 찾아야 돼 지금? 결국 이 면적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적붙이면 이 면적이 K의 1차식이야 그냥. 내가 해봤더니 이해 안 해? K의 2차면은 그냥 뭐 K의 2차거나 K의 3차면 또 다시 미분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 뭐야? 그럼 K 범위 찾으라는 얘기거든? 맞아? 그럼 K 범위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나왔죠.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도함수, 이 새끼 도함수 F'X죠. 4X3승이죠. 이하노? 4X3승. 그 다음 얼마? 6에 1 더하기 k의 x 제곱이죠. 이하노? 그 다음에 쟤는 뭐야? 2에 3k 더하기 1의 x가 되죠. 그럼 뭐로 묶을 수 있어? 2x로 묶어낼 수 있지? 그럼 2x 제곱에 3에 k 더하기 1의 x에 3k 더하기 1 이래 되죠. 얘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2,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 3k 더하기 1이고 1이고 빼기 빼기다면 맞죠? 여기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하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딱 나오지. 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 이 x에 여기 x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2x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래 되죠. 그러면 봐봐 0하고 1이죠? 0, 1이고 이 새끼가 절편이 이쪽에 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여기가 플러스 나오죠. 영화고 1 사이에서 증거한다며. 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야? 2분의 3k 더하기 1이고 너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럼 봐봐 이거 이대로 적분쳐서 이제 해도 되는데 적분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저 면적을 최소라 그랬잖아. 나 봐봐 이 면적이지 첫 번째는.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건 이 면적이랑 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 2 곱하기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fx 인정이 안 해? 맞아? 거기다 이 면적은 얼마야? 1르면 얼마지? 1르면? 1르면? k만큼 올린 거라며 아까. 그 이 자리가 k 아니야?
맞아 안 맞아? X축으로 1바퀴 움직이고 K바퀴 올렸다며. 맞아 안 맞아? 여기 K잖아 그러니까. 그럼 2K네. 맞아? 그럼 여기 면적 얼마 이거? K지. 맞아 안 맞아? 이건 얼마야? 2K지?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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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적분 치면 다 K로 나오고 근데 3분의 1 집어넣으면 딱 답이야. 이해하지? 그런데 애시당초에 얘를 3분의 1로 놓고 풀어도 되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적이 커질 거 아니야. 이해해요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K는 3분의 1 놓고 푸는 게 더 좋아요. 알겠냐 모르겠냐?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제 여기까지는 할만 했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는 건 할만 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알겠지? 그게 얘가 나왔어. 예. 알겠니? 무슨 사각형이에요? 최초에 정사각형이냐? 맞아요? 자, 3대2로 내분하는 점이죠. 맞노? 맞죠? 3대로 내분하는 점. 그래 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야? 맞지? 그래 놓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지? 맞노? 이해해요? 됐지? 이 그림이죠? 그러냐? 자, 그래 놓고 다시 이렇게 놓고 색칠한 게 여기네. 한 변의 길이가 오라 그랬지? 한 번에 여기 뭐라 그랬고, 여기가 3이고, 그럼 여기가 2네. 맞아? 그지? 그리고 2네. 그 다음은 뭐야? 다시, 요 새끼를 다시 3대2로 쪼개서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 새끼를 3대2로 쪼개서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이 새끼를 다시 3대2로 쪼개서 만든 거야. 지금 그려진 거는 첫 번째를 도형인 거죠. 이해 안 해? 알겠어? 그럼 두 번째 도형은 뭐냐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4짜리 여기서 다시 3대2 끊고 이렇게 다시 그어놓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갖고 이렇게 만든 게 두 번째 도형이라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해? 이해하지? 그러니까 갈고리는 못 찾으면 돼. 요 새끼 한 명만 찾으면 되네 일단. 이해 안 해? 이해하지? 저 새끼 한 명만 찾으면 돼. 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일단 이렇게 이어. 이거 5래매. 그럼 넌 3이잖아. 그럼 넌 4지. 이해해야 돼. 그럼 갈고리는 몇 대면? 5대 4네. 그럼 1대 얼마? 5분의 4지? 이해해? 그럼 면적비는 1대 25분의 16이네. 공비 쓸 거고 첫 번째 면적만 구해주면 되지. 첫 번째 면적 어떻게 구해? 첫 번째 면적 자, 봐봐. 여기가 4라는 거 찾았지? 그럼 여기도 얼마야, 이제? 2지. 맞아? 그럼 요렇게 이어버리면, 맞죠? 요렇게 이어버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버려? 여기 수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잖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여기도 2네? 아, 여기 4네? 맞지? 여기 4. 그럼 이거 4. 2등변이니까. 여기가 1대 2잖아. 그게 몇 도? 60도. 됐어, 안 됐어? 야, 자지 마. 이해하노? 그래서 첫 번째 면적은 이 면적 보여, 이 면적? 이 면적 보여, 안 보여? 이 면적 보이지? 이 면적은 뭔데? 불러. 2분의 1에. 맞아? 2분의 1에 i제곱. i제곱 얼마야? 16이야? 어? 60도니까 3분의 파이야? 맞지? 거기서 못 빼면 돼. 이거 빼면 되지? 어?
이거 빼면 되죠? 쟤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 인정. 인정. 어? 그 다음에 이면적은 어떻게 구해? 이면적은. 이면적은 이 사다리 꼴 보여 안 보여? 아, 이 사각형 보여 안 보여?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얼마야? 8에? 그러면 8에서 못 빼면 돼. 이 부채꼴 30도짜리 하나 빼고, 그지? 30도짜리 얼마?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에 30도니까 6분의 파이야? 인정해? 뭐 하나 더 빼? 이것도 빼줘야지 다시. 그럼 이거잖아 이거. 맞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4. 1-25분의 16분의 얘라는 말이야. 알겠어? 24번. 자, fx는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x까지 ft dt란다. ft dt.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대요. 작거나 낮대요. 맞죠? 가는 large fx는 small fx 빼기 x래요. small fx 빼기 x. 나는 그죠? 0에서 1까지 large fx는 0에서 1까지 large fx dx는 2-2분의 5래요. 기억. f1은 2예요. f1은 2예. 그죠? d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에 large fx dx는 6분의 1이래. d은 0에서 1까지 fx의 제곱 dx는 fx의 제곱 dx는 2분의 1에 2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6분의 11이네요. 맞노? 이거죠? 자, 해보자. 일단 그냥 애를 보면 이거밖에 할 게 없어. f 0은 0이고 쟤를 2분하면 몇 가지야 뭐 그냥 금방 툭 할 수 있고. 알겠지? 이 둘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 둘을 보면 아, 이 새끼를 양변 적분해봐야지 라는 생각 가능하죠? 그 얘기는 얘를 집어넣어서 적분해봐야지 라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고. 야! 맞죠? 이해하지? 아니 여기 0부터 1까지 large fx dx 있으니까 얘를 양변 0에서 1까지 적분해야지 또는 집어넣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 f1은 2야. f1은 2. 여기다가 1 넣어봐. 어, 별거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f1은 2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 생각만 실현하는 거야. 자, 0에서 1까지 뭐는 large fx 적분한 거. 이걸 바깥치기 할 수 있지 이렇게? 응? 이게 2-2분의 5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적분을 이렇게 둘로 쪼개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라지 F 미분한 게 스몰 F니까 스몰 F 적분하면 라지 F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죠? 라지 F1 빼기 라지 F0 맞아? 그다음 이 새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게 2-2분의 5죠? 그다음 0이라고 구했고 아 그래서 F1은 2-2 이렇게 되네. 그럼 틀렸어. 이해해야 돼요. 맞지? 아,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얘는 뭐 0에 1까지 x의 large fx? x의 large fx 곱적분? 맞지? 곱적분 0에서 1까지 x의 large fx dx 곱적분. 곱적분은 곱한함수 적분은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밖에 없다 그랬어. 이해하지? 그럼 나 봐봐 이 상태에서 그냥 곱적분? 그럼 이 새끼 미분을 하니까 저 새끼를 설명쳐야죠. 맞아 안 맞아? 저 새끼 미분을 하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쓰고 그죠? 쟤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쟤를 미분하면 fx고 쟤를 다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죠? 근데 또 어떤 방법이 있지?
어? 아 선생님 이 새끼를 이 새끼로 바꿔도 되겠네요. fx 빼기 x 이렇게 이해 안 해?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선생님 여기다가 x를 곱해서 적분해도 되겠네요. 가능해요? 이해 안 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fx 어 저 라디엑스에다 집어넣어야지 이 생각 알겠어? 또는 아 여기다가 x를 곱해놓고 양변 적분 쳐야지 이 생각 알겠지? 이해하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집어넣을게요. 야 너 자지 말라고. 돌리면 서서 들어. 자, 그래서 0에서 1까지 힘내세요. 0에서 1까지 x에 fx 그죠? 바로 정리할게. xfx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거 적분이에요. 어머? 그랬더니 이제 얘를 적분을 알죠. 바꿔놓으면 얘 안에 쟤를 적분을 알아요? 그럼 얘가 x야. 얘가 이제 세모야. 그지? 쟤를 그냥 쓰고 쟤 적분하고 어 fx 어 뭔가 돼 보이잖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어 미분하고 적분하고 어 브라보 브라보 맞아 안 맞아? 적분하면 빼기 3분의 1 이거네. 이해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이쁘지? 그러면 나 1 집어넣으면 f1이야 f를 구해놨잖아 위에서. 맞아 안 맞아? 0에서 1까지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해해야 돼요. 여기 있네.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3분의 1 이래 되는 거죠. 그럼 F1은 뭐라고? 이게 2 마이너스 2라면 오 죽어. 맞아 안 맞아? 어디? 아, 플러스야? 왜 플러스야? 빼는 거니까. 어 그래 잘했어. 나이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5 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랬더니 6분의 1이네. 어, 근데 미운도 맞았어. 이해하지? 이해하죠? 야, 생각을 배워라. 곱하남도 적분이야? 어, 이 새끼 미분을 하니까 이 새끼가 세모. 알겠어? 근데 이 새끼 보니까 존나 복잡해 보여. 그죠? 그래서, 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새끼로. 맞아? 아니면 저기다가? 여기다 뭐라고? 여기다 x 곱해놓고 적분해야지. 알겠지? 되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됐고. 이게 6분의 1, 얘도 맞았고. 그 다음에 D급번. 자, 0에서 1까지 fx 제곱 dx. 맞아? 어, 이렇게 하네. 이게 제일 어렵죠. 쟤 보면 뭐, 쟤 뭐야? 어? 이거 뭐야? 그냥 접근은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냥 접근 안 되죠? 그랬더니 뭐야? 어? 그럼 세모 쳐봐? 그럼 미분하면 efx에 f 프라임 x네 미분하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 새끼를 미분하면 fx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이해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또 어 쟤 그냥 쓰고 그럼 1이라는 거 등장시켜서 적분하고 맞지? fx 마이너스 1 어디가? 이해했어요? 아... 맞지? 여기까지 알겠어? 어, 저것도 있네 진짜. 어? 그럼요. 아니야 아니야 됐지? 됐죠? 오케이. 아닌데? 이거 미분하면 C분의 F 프라임 X 빼기 1이거든? 그죠 잘 봤어요. 자 그죠? 너가 이해되지? 어 그럼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미분? 2배 fx에 fx 맞아? 그 다음에 적분? 아 그때는 계산 방식까지 나왔어요 그죠? 맞잖아. 아니 이 새끼 적, 이 새끼는 적분이 요거,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미분 결과만 곱해진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x 때문에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뭐 없죠? 어 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fx가 그죠? fx가 fx 빼기 x예요. 맞지? 어? 그러면 지금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다고 여기 1을 세고 지금 이거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럼 fx 빼기 x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fx 제곱. 그럼 이 새끼도 난감해져요. 어? 이 새끼도 난감해진다고. 생각해봐.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되죠? 지금? 이건 해볼만할 것 같아요. 이거 x치고 이거 적분치게 되면 뭔든지 알겠지? 이건 해볼만할 것 같아. 이 새끼가 문제거든 또. 그럼 이 새끼는 내가 뭔 말하는지 알죠? 자, 이 새끼 적분치면 라지 fx잖아. 이 새끼 미분치면 되고. 그럼 저 있단 말이야 저 새끼는. 이해하면 이 새끼는 해볼만해요. 아까 했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걔네가 과정 속에 있었잖아. 이 새끼 바깥치기 해가지고.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이렇게 돼. 이 새끼가 관건이야. 이 fx 제곱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또 이 새끼 세번 치는 거야. 알겠지? 세번 치면 아까랑 똑같은 식 아니야? 또 계산 방식까지 나온다고 주에 마이너스 저 새끼 미분하면 2배 fx에 f 프라임 x에 맞지? 여기 또 2분의 1 x제곱 아, 여기 또 x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새끼 또 미분 결과물 얘인데 안 된단 말이야 또. 그지? 형 벗어났잖아.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게? 하나만. 그렇지 그렇지.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라지 fx 하나 놓고 하나만 바깥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라지 fx에 fx에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돼버리죠. 맞아? 그러면 이제 0에서 1까지 라지 fx에 fx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x에 라지 fx니까 이건 구해놨지? 니은에서 이것만 이제 하시면 되죠. 뭐 하면 돼요? 라지 fx를 몰아놔. 그렇죠. 이제 치환 조건이죠. 이 새끼를 몰아놓으라고 T라 놓으면 f0은 0이라고 그랬고 f1은 얼마야 아까? f1은 2-2지? 이해 안 해? 그죠? 그럼 t, dt 이제 할 수 있어 없어? 알겠어? 몇 시야? 9시 넘었어? 아니, 3분 남았어요. 아빠 지금 맨날 어떻게 수업을 3시간씩 하지? 2시간 반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냈다니. 오늘 시험 보려고 했는데. 자,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래요. 맞죠? gx는요, gx는 절대값에 fx-k래. 절대값 fx-k. k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3분의 4a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요 g의 최대가 얼마래요? 최대가 8이래요. 맞죠? 그 다음에 g3. g3 빼기 g-1 절대값이 2래요. 알겠죠? 실수 t에 대해서 gx는 t에 실근 개수를 gx는 t의 실근 개수를 ht래요. gx의 실근 개수를 ht, f1, g1,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hn-1의 최대값 구하래요. 어렵다. 내보세요. 자, 결론부터 좀 보게 되면 실근 개수 ht 뭐하래? gx 그리래요. 알겠어? gx를 그리래. 그럼 gx 쳐다보면 fx 빼기 k는 얘를 그려야 되겠네. 그럼 얘는 fx를 그리고 k를 그려서 이제 두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읽는 법을 알잖아. 그러니 누구부터 그리는 거야? fx부터 그려야 되겠어. 이해 안 해? 알겠지? 그래서 자, 미분해보자. f'x는 분모 제곱은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함수니까. 이해하지? 분모 제곱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를 묶어내고 분자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의 분모 달고. 맞아? 아? 분모 달고 인정해 안 해? 분모 달고 맞지? 자, 빼기죠 빼기.
인정해 안 해? 그 다음 빼기 뭐야? 모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고 이거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A에 뭐로 묶어? 2에 X 더하기 1로 묶어버릴 수 있지? 그럼 X제곱 더하기 3이고 X 더하기 1로 묶었으니까 2X제곱 X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빼기 X 이래야 되겠지? 예 안 해? 이해했어? 되죠? 그러니 A 2A에 X 더하기 1에 3X 이래야 될 거고 혹시 A 부호 주세요? A 양수래요. 알겠지? A 양수니까 저기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하고 3 이해해야 하네. 맞죠? 그 다음에 감소 증가 감소죠. 예. 초월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면 A죠. 빼기 무한대로 보내도 A죠. 이해해야 하네. 일단 얘부터 3 넣어봐.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3 넣으면 3분의 4 A지? 그 다음에 빼기 넣으면 0이네? 이해해야 안 해? 맞죠? A로 나가간다며? 그럼 A 한 2쯤 있어야 되겠네? 이해해야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A로 나가니까 지워. 그래서 이런 그래프지. 이해하노 안 하노? 뭔 말인지 알겠나? 이런 그림이에요. 됐어? 이해하죠?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fx예요. 이해하죠? 그럼 k가 5와 5 사이에 있대. 0과 3분의 4 사이에 있대네. 이해 안 해? 그죠? 그러면 k를 근 다음에 k를 x축으로 보면 맞죠? k 밑에 있는 건 저거 올릴 거죠. 이해 안 해? 그럼 생각해. 나 좀 봐. 나 좀 봐. k가 여기 있으면 이 새끼 최대죠. 접었을 때. 그죠? 근데 K가 한 2쯤 있으면 얘가 최대로 바뀌죠. 남아야 되겠네? 두 개로. 최대 달라지니까. 이해해, 안 해? 그러면, 뭐, 첫 번째 어떻게 나눌 거야? K가 5와 5 사이에 있을 때. 0보다 크고 3분의 2A. 왜 3분의 2A 잡았는지 알지? 3분의 4A에 딱 반이 3분의 2A잖아. 3분의 2A보다 밑에 있으면 얘가 최대지. 이해해,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그래서 잡아보자. 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그냥 요게 요게 이제 Y는 K야. 이해하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죠? 이해하노 안하노? 이게 GX인거고 이게 절대값 fx-k 그래프인 거고 얘를 뭐로 보는 거야 지금부터? 얘를 x축으로 내가 읽는 거지.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러면 얘도 못 빼야 돼. k 빼야죠? 맞냐 안 맞냐? 이해하죠? 그러면 3분의 4a-k가 최대 8이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G3은 이게 G3 아니야 그대로? 맞아 안 맞아? G3은 3분의 4a-k죠? 이해해? 그 다음에 G-1은? 어? G-1은 요거네? 맞아 안 맞아? G-1은 이거 아니야? 아 요, 야 이거 그림을 좀 계산 방식하기 그렇네. 여기가 딱 접하다 여기가 지금 빼기야. 빼기 1때 0이었잖아. 이해하노 안하노? 얘가 빼기 1이야? 알겠지? 그러니 여기 원래 0이었잖아. 여기 K잖아. 그럼 이게 얘를 축으로 하면 얘가 빼기 K지. 얘를 축으로 하면 얘가 빼기 K잖아. 이해 안해? 그럼 다시 대칭했으니까 얘는 K가 되지. 이해해 안해? 그럼 그거 빼기 K 이게 얼마? 이게 이게 3분의 4A 빼기 2K 아니야? 맞냐 안 맞냐? 이게 2야 빼기 2야? 누가 더 커? 3분? 어? 누가 크냐? 2야 빼기 2야?
2네. 여기 있네. 여기 2K 해봐. 3분의 4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 2K 해봐. 3분의 4 1. 너 작잖아. 이해했어? 이거 둘이 연립하면 A하고 K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둘이 뭐해? 둘이. 여기서 빼면 K는 6 나오네. 인정? 아? 이해하지? K가 6이야. K가 6이야. 3분의 4에는 8이야? 아, 9. 됐네. 얘가 8이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해? 이게 8이야. 하얀색이 FX야. 알겠지? 파란색이 GX야. 왜 문제에서 F를 구해야 돼서 그래, 지금 내가. 알겠어? 이해하지? 하얀색일 땐 얘가 X축이야. 3분의 4A죠, 피크가. 맞죠? 어? GX일 땐 여기 빼기 K로 써줄게. 이렇게 되지. 파란색으로 써줄게. 됐지? 어? 그럼 얘도 파란색이어야죠, 선생님. 얘도 파란색. 이게 X. 알겠어? 그럼 하얀색일 땐 여기가 K. 인정하지? 인정하지? 예. 근데 지금 K가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A는 얼마야, A는? 이 A는. 하얀색일 때. 이게 6이잖아. 그럼 넘어가면 14야? 빨리 해봐. 14야? 14 맞지? 어? 2분의 7. 2분의 21. 이해하고 안 하고. 이해했어? 다 써봤다, 이제? 예. 3분의 4에는 얼마라고? 3분의 4에는 얼마야? 14? 3분의 4의 자체는 14. 알겠지? 이 K는 얼마? 6. 여기까지 알겠어, 이제? 오케이. 이제 구하러 간다. F1은? 하얀색 F1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 F1. 그지? F1은 얼마? 불러. F1은 그냥 A냐? 그럼 뭐 얘네? 하얀색이니까? 맞아? G1은 얼마야? F1에서 못 빼면 돼. K 빼면 되지? F1은 A라면? 그럼 2분의 21이고 K는 6이라면? 맞아? 그럼 얼마? 2분의? 2분의 12, 2분의 9? 맞아? 됐지?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GX 그래프야? 이거 구한다, 이제? 이거, GX는 T, 그 Y는 GX, Y는 T를 그려서 교점기에서 센다? 맞죠? 넣어봐. 넣으면 얼마야? H빵, H1부터 어디까지? 자, H빵은 얼마야, H빵? H빵. 이제 뭐 봐야 되는 거야? 파란색 봐야 되는 거지? 파란색 봐야 되지. H빵은 얼마? 2. H1은 얼마? H1. 여기 피크가 뭐였지 아까? 파란색으로? K였잖아, K. 맞아, 얘가 6이지? 인정해야 돼. 맞지? 얘가 6이죠? 그러면 1은 얼마? 4? 2도 4? 3도 4? 4도 4? 5도 4, 그치? 6일 때 얼마? 6일 때 3. 맞아? 오케이. 7일 때 얼마? 7일 때 2. 8일 때 얼마? 야, 얘는 얼마야? 파란색으로 하면? 파란색으로 하면 6 빼면 되지? 이게 2분의 9네, 파란색으로 하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다시 2, 3, 4, 5죠? 5일 때 2네. 맞지? 이게 2분의 9잖아, 파란색으로 하면. 아, 그럼 6이 더 올라가야 되네. 맞아, 안 맞아? 여기가 2분의 9니까, 그지? 이게 4.5잖아. 얘를 좀 더 올리자. 한 이 정도 올리면 되겠어? 돼, 안 돼? 여기가 6.
이해했어? 다시 한다. 자, 2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2일 때 하나 둘 셋 네 개죠? 어? 3일 때 네 개죠? 4일 때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네 개 맞죠 여전히? 5일 때 얘보다 크잖아. 그래도 네 개네? 6일 때 세 개네? 7일 때 두 개네? 8일 때 9일 때 빵 이거네. 얘야 네. 더해봐. 얘랑 더하면 얼마야? 15야 15? 그 다음에 이거 8이네? 맞아 안 맞아? 이것도 4네?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럼 4가 몇 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사 24 25? 맞아? 그럼 40? 40 안 돼. 어디 2, 3, 4, 5 5번? 5번 걔가 5일 때 5일 때 4개네. 왜 누가 5개나 썼지? 왜 5개나 썼지? 정신병자 39야 이거 39? 뭐라? 0, 1, 2, 3, 4 5 안 했네요. 4 5 안 했어? 네. 5 안 했고 6일? 아 그러네 5 안 했네. 43 맞아요. 그럼 43, 이건 43이야 이때가? 네. 두 가지 경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게 43이죠? 됐냐 안 됐냐? 되지? 몇 가지 알겠지? 아씨 그림들 정말 빡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죠.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또 뭐야? 역시 마이너스라고 3이야,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어차피 0이었어, 그죠? 어? 그리고 a, y는 a가 있고 3분의 4a가 아까 피크였죠? 기억난다? 알겠어? 이런 그림이었죠.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K가 뭐보다 큰 거나 같고 3분의 2A보다 크고 3분의 4A보다 작을 때 이해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K가 이런 데 있는 거지 이제. 이게 Y는 K인 거죠. 일단 하얀색으로 굽고 파란색으로 바꾸자, 그지? 이게 Y는 K인 경우. 이해 안 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로 바꿔버리면 X로 바꿔버리면 맞아 안 맞아? 너도 K 빼면 되고 너도 K 빼면 되고. 이해해 안 해? 그죠? 그래서 파란색 그림은 이렇게 와서 맞죠? 꺾여 올라가는데 많이 꺾고 올라가지? 이렇게 되겠죠? 되냐 안 되냐? 이해하노?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고 알겠냐 모르겠냐.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이번에? 여기가 여기 똑같잖아 아까. 이만큼이 여기를 X로 보면 이게 K잖아 K. 여기 뒤가 K인 거 아니야. 그럼 넌 빼기 K지? 그럼 얘는 K가 되고 이게 8인 거지 이번에. 그냥 최대. 이해해요 안 해요? 뭐든지 알겠어? 돼 안 돼? 되죠? 파란색이 GX야. 그 다음에 또 이거 써야죠. G3. G3은 이거 아니야 그대로? 맞아 안 맞아? 맞지? G3은 이거 맞지 그대로? 꺾고 올라간 데가 있잖아. 원래 양수인 데야.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G-1 마이너스 1 어디였어? G-1 G-1은 8이죠? 8이죠? G-1 8. 8 빼면 돼? 이해해야 돼. 맞지? 그럼 니네가 봐도 얘가 더 크잖아 얘보다 그림은. 그지? 얘를 최대로 잡아준 거니까. 그러니 이게 이번에 빼기 2지. 이해해야 돼. 그러면 3분의 4A에 8 들어가면 얼마? 빼기 16. 그죠?
126 넘어가면 14. A는 여전히 2분의 21.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자리가 하얀색으로는 2분의 21. 빼기 K. 맞아? 아니, K도 얼마야? 8이죠? 이게 얼마? 2분의 5죠? 맞지? 3분의 4A는 얼마? 3분의 4A는? 14죠, 저 피크? 하얀색 기준으로는 14야? 파란색 기준으로는 8 빼면 6이죠? 이해 한 번 안 하노?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F1 얼마야? F1 14. 그지? F1, 아, 미친 거죠. F1 구해야죠. 1, F1. F1 얼마? F1 또 A지? 어? F1 A잖아? 맞지? F1 A. 2분의 21? 맞죠? G1은 절대값 F1 마이너스 K이고 쟤는 절대값 2분의 21 빼기 K 얼마? 8 맞아? 그럼 얼마야? 2분의 16 얘도 2분의 5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그럼 또 H0 한다 H0 H0 몇 개? H0 두 개 H3 2분의 5는 3보다 작네? 그럼 위에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하고? 몇 개? 3일 때? 이 하얀색보다 위에 있어야지? 하나, 여기는 6이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그지? 네 개. 그 다음에 H. 뭐 한 거야? 이게 영한 거죠? 정신병자 새끼. H1. 1은 이거보다 작은 게 밑에 있죠? 1 해야지, 1. 여기 2.5. 그럼 1일 때 몇 개? 네 개네. 2일 때? 네 개. 3일 때? 3. 여기 6이잖아. 3일 때도 네 개네. 4. 네 개. 5. 5 네 개 맞지? 네. 6. 3 개. 맞아? 7. 8. 됐어? 더 해봐. 여기 더 하면 13?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20, 20, 24, 24, 28, 얼마? 43이 최대네. 알겠어요?